더블 클릭합니다. 보시면 필요 없는 블록이 있습니다. 그죠?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윈도우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탑 복사하겠습니다. 라이트 클릭 붙여넣습니다. 안 들어왔죠? 복사 탑 라이트 클릭 붙여넣기 이제 들어왔습니다. 평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합니다. 필요 없는 블록들 삭제하겠습니다. 필요 없죠?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삭제합니다. 이 부분 필요하죠? 이 부분 필요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프론트 한번 볼까요? 지금 프론트 보고 계신데요. 프론트. 복사하겠습니다. 라이트 클릭 붙여넣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블록 삭제합니다. 볼터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제 뭐 드로잉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잘려 나갔는데요. CAD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CAD에서도 떨어져 있죠? 전체 여기까지만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에 구성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부분들도 구성으로 바꾸겠습니다. 스케치 마치겠습니다. 등각으로 볼까요? 자, 우측 면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작성 패널로부터 회전 선택합니다. 자, 여기부터 할까요? 프로파일 선택, 선택, 가이성 켭니다. 회전 아래쪽입니다. 그죠? 축 셀렉트 합니다. 그냥 확인하겠습니다. 새순리다 하지 않습니다. 자, 회전 축 확인합니다. 다음은 이 부품입니다. 그죠? 이 부품인데, 볼까요? 자, 이쪽을 보겠습니다. 회전하겠습니다. 축. 세솔 리더로 하겠습니다. 탑. 라이트 클릭. 가이선 켜겠습니다. 본체 이동할 겁니다. 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디까지냐면은, 이 아래쪽입니다. 그죠? 지금 탑 200mm 위에 있습니다. 값 복사하겠습니다. 본체 이동합니다. X값 0, Z축 네거티브 200mm 붙여넣습니다. 옮겼습니다. 그죠? 보시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른쪽 참고하겠습니다. 평면 생성하겠습니다. 평면 생성하기 전에 한번 볼까요? 가이선 꺼져 있습니다. 자동 크기 조절. 평면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하나 더 한번 갑니다. 됐습니까? 자, 이 부분 보겠습니다. 돌출하겠습니다. 프로파일, 새솔린더입니다. 그죠? 사이, 오른쪽, 클릭, 클릭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생성됐죠? 좀 밑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가 맞지 않은데, 오늘 좀 이렇게 해볼까요? 지금, 더 내려야 되네요. 정면, 평면보다 많이 아래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은, XY 평면, 어딨죠? 여기 있습니다. 그죠? 제가 내린 위치는 이 위치인데, XY 평면보다 지금 이 솔리드가 많이 아래 있습니다. 그죠? 자, 프론트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탑을 좀더 내려야 되네요. 그죠? 그리. 잘 확인이 안 되는데요. 아, XY 평면 클릭. 여기를 클릭하겠습니다. 180mm네요. 180mm가 더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라이트 클릭. 어딨죠? 검색해서 찾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본체 이동을 했는데요.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사인, 제로죠. Z축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사인, 180mm. 확인합니다. 이 위치에 내려와야지. 맞습니다. 그죠? 지금 맞죠? 두께 한번 확인할까요? 10mm입니다. 그래서 못따기를 하겠습니다. 반지름 5mm 솔리드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선택하겠습니다. 업데이트 저장합니다. 이렇게 지금 작업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솔리드 옮겨야 됩니다. 그죠? 아마 이 센터겠죠? 그래서 거리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솔리드가 봅시다. 선택. 이렇게는 선택이 안 되네요. 자, 평면. 이 사이에 뭔가 지금 하나 작업할 예정입니다, 제가. 탑,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점을 하나 삽입하겠습니다. 중간인데요. 점보다는 센터 라인이 하나 낫겠네요. 이렇게 하나 삽입하겠습니다. 구성, 중심선으로 바꾸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라이터 219.5mm입니다. 복사합니다. 본체 이동하겠습니다. X 값 제로. X축입니다. 그죠? X축 맞네요. 네거티브. 자, 이 위치입니다. 그죠?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시죠? 여기를 보셔야 되겠네요. 자, 평면.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캐드에 보면 제가 드로잉을 해놓지를 않았는데,
그러죠? 높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30mm입니다. 돌출하겠습니다. 이 소리 듭니다. 그죠? 얼마였죠? 130mm. 대칭으로 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거리 한번 측정하겠습니다. 자, 여기 선택해도 되겠죠? 오른쪽 평면. 219.5mm입니다. 그죠? 본체 이동합니다. X축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좀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한데, 예, 이렇게 지금 되었습니다. 평면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평면 어떻게 생성해야죠? 클릭, 클릭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예. 돌출합니다. 위쪽 솔리드 선택하면 되겠죠? 잠깐만요. 위가 정리를 안 했나요, 저희가? 그래서 끄겠습니다.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켜겠습니다. 돌출하겠습니다. 새 솔리드. 사이.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회전 피치도 됐고, 지금 다 됐습니다. 그죠? 지금 보시면은, 자, 이 부분이 옆쪽입니다. 그죠? 실제 뭐 이런 형태에 좀 가까이 될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은. 그죠? 거리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끝점 클릭하면 원입니다. 그죠? 원 형태예요. 원 형태에서 거리를 이렇게 측정해 볼까요? 반지름 76mm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평면을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두 개의 평면이 생성되었습니다. 자, 원점에 있는 XY 평면을 기준으로 평면을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클릭, 오른쪽에 있는 스케치 곡사하겠습니다. 평면, 라이트 클릭, 붙여넣겠습니다. 됐죠? 거리 한번 측정하겠습니다. 평면에서 어디까지 그리죠? 여기까지 거리 확인하겠습니다. 530.5mm입니다. 자, 이 평면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우선 빼볼까요? 자, 빼보면 지금 위치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위치에 맞게 들어갔네요. 자, 오른쪽에 있는 평면 가이선 끄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평면이 있는데요. 이 평면들 가이선 끄겠습니다. 지금 이래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죠? 자, 오른쪽 스케치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라이트 클릭. 그래픽 슬라이스로 변경하겠습니다. 오른쪽 보겠습니다. 자, 필요 없습니다. 지웁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